좌충우돌 미국 아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이어트와 강내에도 좋다는 메밀국수를 손쉽고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메밀은 칼슘, 마그네슘, 인, 철분 등의 무기질 함량이 풍부하여 간장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손상된 간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시스틴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미용과 피부 질병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 점막을 보호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드시기 좋은 메밀은 혈당을 내려주고 GI 지수가 낮아 당의 흡수를 낮추고 혈당의 변화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당뇨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메밀국수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메밀국수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칼슘, 엽산, 마그네슘, 섬유질을 비롯한 8가지 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루틴까지 포함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루틴은 식물이 갈색을 내는 색소 성분으로 분당류 이분자까지 합쳐진 대당체의 한 종류로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뇌출혈,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냄비에 계란을 2개 넣고 삶고 있습니다. 신선한 야채를 이렇게 다듬어서 볼에 담았습니다. 자,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있는데 오늘 요리에 토마토가 사용이 되는 건가요? 브로콜리는 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찌겠습니다. 몇 분을 돌릴 건가요? 2분. 자, 2분을 돌려보겠습니다. 요건 베이비 아기올라인데 올가닉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씻지 않고 넣나 봅니다. 자, 씻어놓은 거. 아, 씻어 놓은 겁니다. 씻어 놓은, 할 때. 예, 살때 이미 씻어 놓은. 간편하네요. 예, 머루 같은 작은 포도를 따서 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적도 없는 요리입니다. 네, 요리가 국적이 없다고 합니다. 역시 요리는 창조적이기 때문에 재료가 신선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자, 그게 요리 아니겠습니까? 자, 특별한 레시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탄생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브로콜리를 이렇게 잘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있습니다. 자, 금방 삶은 거기 때문에 약간 뜨거울 수 있는데 잘 자르고 계십니다. 야채를 준비하는 동안 계란이 이렇게 삶아지고 있습니다. 메밀국수라고 돼 있는데 유기농이라고 써 있네요. 자, 이렇게 삶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 준비하는데 여기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양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네. 레시피가 적당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스푼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적당히가 아니고 한 스푼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머스타드입니다. 머스타드도 스푼으로 떠서 자, 2분의 1스푼 정도 들어갔습니다. 간장인데 기꼬마 간장이네요. 일본 제품이죠. 기꼬마 간장을 넣습니다. 얼마 정도 넣나요? 네, 양이 어림잡아 한 스푼 조금 넘게 한 스푼 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갈릭 파우더, 갈릭 파우더, 시솔트, 네. 크리어핀. 네, 갈릭 파우더, 갈릭 파우더를 넣겠습니다. 네, 갈릭 파우더는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이게 시솔트야. 네네네. 요게 갈릭 파우더입니다. 갈릭 파우더, 약간 넣습니다. 그렇지. 약간, 갈릭 파우더 약간 넣습니다. 사과 식초입니다. 자, 사과 식초. 네, 사과 식초를 얼만큼 넣을지 일단 뚜껑을 오픈하고 있네요. 네, 사과 식초가 투마치라고 하는데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다. 계량을 해서 넣으면 좋은데
그냥 눈돼지. 아, 눈돼지라는 게 올해 숙련된 요리사들이 바로 그냥 눈돼지로 그때그때 넣는데 여러분 그 한 스푼 반 정도 되겠습니다. 일회용으로 먹기 좋게 이렇게 1인분씩 되어 있는데 두 개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한 묶음에 1인분씩인데 두 개를 꺼냈습니다. 자, 이렇게 메밀국수가 삶아지고 있습니다. 익고 있어요. 자, 잘라놓았던 브로콜리를 야채에다 섞고 있습니다. 자, 간장과 고추장, 그리고 갈릭 파우더, 그리고 사과식초, 그리고 한 군데 머스타드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골고루 섞고 있습니다. 이제 사과를 썰어서 야채에 같이 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잘게 썰면 식감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있게 썬 것 같습니다. 자, 씹히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준비된 걸 한번 먹어보고 평가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김치와 곁들여서 먹어보고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면에는 이렇게 계란을 얹어 먹습니다. 계란을 얹어주는 이유가, 계란을 얹는 이유가 면 종류가 위에 들어갔을 때 위벽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냉면이나 기타 국수를 먹을 때 계란을 이렇게 반쪽 이상 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식사를 하실 때 면 종류는 먼저 꼭 계란을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자, 야채가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데 야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식초가 들어가서 새콤달콤하고 야채 식감이 아삭아삭해서 좋습니다. 아까 마지막 넣었던 사과도 씹히고 사과향이 야채에도 배있어서 아주 깊은 맛을 내는데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아까 레시피가 대충 넣었던 것 같은데 간도 맞고 양념이 잘 어울려서 맛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이용하여 다이어트와 당뇨에도 좋다는 메밀국수를 만들어 드시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건강하게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